Hello guys, today you are going to study May. 자, May가 뭘까요? 5월이죠, 5월. 5월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May는 5월의 May가 아니고 바로 추측의 May예요, 추측. 추측하는 표현, 이렇게 뭐뭐인 것 같아, 뭐뭐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표현을 배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May예요. 추측하는 표현은 이게 지금 수직선 상이라 그러면 이 퍼센트가 있어. 추측하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추측을 하잖아. 근데 그 추측에 아 이건 100% 확실해. 진짜 이건 완전 딱이야. 이런 거랑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50% 확실성.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추측할 때 한 20% 30%의 그런 확신성을 가지고 추측할 때 하는 표현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100% 거의 진짜 80, 90% 요쯤 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must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뭐 해야 된다는 뜻 말고도 무슨 뜻이냐? 뭐뭐인 게 틀림없어. 완전 이건 100%야. 막 거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측하는 표현이야.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울 메인은 바로 여기 있는 표현이에요. 확신의 표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그냥 뭐뭐 20% 30%밖에 안 되니까 뭐뭐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요 정도예요. 중간에 있는 건 나중에 뭐 will 뭐뭐 할 거다. 뭐뭐 할지도 몰라. 한 50%?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룰을 배워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May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May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이에요. 뭐 오늘 눈이 내릴지도 몰라. 뭐 걔가 전화를 안 받을지도 몰라. 걔가 집에 있을지도 몰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May 뒤에 not이 왔어. not은 부정문이잖아. 부정문은 이제 아닌 거지. 반대잖아. 그래서 may not 동사원형이 오면 뭐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걔가 집에 없을지도 몰라. 걔가 전화를 뭐 받지 않을지도 몰라. 오늘 저녁이 맛있지 않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룰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자, 그럼 예문을 볼게요. He may do the dishes. Do the dishes 단어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may가 우리 배웠으니까 뭐뭐 할지도 모른다지. 그러면 he, 그가 may, 아마 할지도 몰라. 뭐를? do the dishes, 설거지를. 두 번째, you may get hurt. get hurt, 단어 알죠? 단어장이 있어요. 그래서 너 뭐 할지도 몰라? 다칠지도 몰라. 세 번째, it may rain tomorrow. 여기서 rain은 동사야. 비가 내린다. 그럼 내일 뭐 할지도 몰라? 비가 올지도 몰라. it may rain tomorrow. 4번, I may watch a movie. 나 뭐 할지도 몰라? watch a movie, 영화 볼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앞에 말했던 룰 있죠. may 뒤에는 항상 뒤에 뭐가 온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이 네 개의 공통점은? 그렇죠, 바로 동사원형이라는 점입니다. 얘는 다 동사원형이에요.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해주면 may 뒤에 항상 동사원형이 오는 이유는 바로 이 may 자체가 정체가 뭐냐면 조동사야. 조동사는 동사의 조수예요. 동사를 도와주는 애들. 그래서 조동사가 오면은 위에 뒤에 있는 동사들은 그냥 아무 변할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자기 원래 생긴 대로 오면 돼.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항상 100% 무조건 반드시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이 온다 라고 외우면 돼요. 그럼 반대, 부정문을 만들어 볼게. 아까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not을 어디다 붙였지? 뭐 뒤에다가? 여기죠, 여기. 그래서 may not. 여기 안 들어가네. 그래서 그가 설거지를 안 할지도 몰라. He may not do the dishes. 여기도 not은 여기 붙이고 여기도 여기 붙이고 여기도 여기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He may not do the dishes. 걔 설거지 안 할지도 몰라. You may not get hurt. 너 안 다칠지도 몰라. It may no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안 올지도 몰라. I may not watch a movie. 나 영화 안 볼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오케이. 선생님이 오늘 동영상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내일 수업 시작할 때 간단하게 팝 퀴즈를 볼 거예요. 동영상을 봤나 안 봤나 확인하기 위해서 팝 퀴즈 역시 맞춘 뭐 개수대로 뭐 스탬프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잘 마스터해서 보기 바랍니다. 내일 봐요. See you tomorrow.